인간은 시각적인 것에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숙제나 논문에 아주 예쁜 그래프가 있다면 여러분의 숙제 성적은 B가 B+가 되고 A가 A+가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실 거예요. 오늘은 R에서 유명한 ggplot이라는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산점도를 그리는 걸 완벽하게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 산점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R에서 되게 유명한 ggplot 패키지를 사용을 해서 그려보려고 해요. 일단 오늘은 제가 이제 숙제를 할 때나 혹은 논문을 쓸 때 그래프를 그릴 때 항상 이제 찾아보고 그 다음에 매번 까먹고 그런 것들을 좀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단계로 진행을 할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3점도에 그릴 예제 데이터를 불러올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ggplot에서 산점도를 어떻게 형성을 하는가에 대한 그런 기본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간 다음에 이제 각 요소 뭐 제목이나 아니면은 점들의 색깔 그 다음에 뭐 범례 위치 이런 요소들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작업을 거쳐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려놓은 데이터에다가 이제 글씨를 쓰는 데이터 레이블링으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예제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는 건데, 예제 데이터는 이제 제가 항상 그 수업을 할 때마다 쓰는 제가 만든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 데이터입니다. 요 성적 데이터는 뭐냐면, 30명의 학생들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제가 그냥 임의로 제너레이팅을 한 거고요. 근데 만드는 거고, R 펑션인 withCSV 함수를 사용을 해서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첫 번째 argument는 제가 지금 이 파일을 올려놓은 URL이고 두 번째는 header true라는 거는 지금 이 CSV 파일에 제목이 있어서 그 제목이 있으니까 제목까지 같이 불러와 이런 이제 코드고 그게 이제 my 데이터에 저장이 되겠죠.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my 데이터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my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head, 그 다음에 my 데이터를 하면 6줄만 보여주죠. 6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근데 첫 번째는 학생 ID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별. 를 나타내는 젠더가 있고, 세 번째는 중간고사, 네 번째 칼럼에는 기말고사, 점수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dimension을 알기 위해서 my data를 치면 30이랑 1, 2, 3, 4, 4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30줄, 즉 30명의 학생의 정보가 담겨 있고 네 개의 칼럼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학생 아이디, 성별, 그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요거를 이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좀더 이제 그 다이나믹한 좀더 예쁜 아니면은 좀더더 다양한 기능들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칼럼을 하나 더 만들 건데 무슨 칼럼을 더 만들 거냐면 하이로우라는 이 칼럼을 더 만들 겁니다. 근데 이 칼럼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만드냐면 학생들의 중간고사 더하기 기말고사 점수를 했을 때그 값이 150보다 작은 경우에는 로우,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큰 경우겠죠.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이 150보다 큰 경우에는 하이라는 값을 갖는 하이로우 칼럼을 하나 임의로 생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로우라는 애는 이제 뭐 제가 이제 나중에 붙이겠지만 성적이 좀안 좋은 학생들, 그 다음에 요 하이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칼럼이라고, 칼럼을 새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입력을 한 다음에 헤드 데이터를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이 하이로우 칼럼이 마이 데이터에 이제 붙어 있고 이 로우에 따른 이 요 칼럼의 값이 요 두 개를 합한 값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다섯 개의 칼럼을 저희는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기본 레이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 레이어라는 건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북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플랫을 그릴 때도 제일 밑바탕이 되는 흰색 스케치북을 준비하는 단계가 바로 기본 레이어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할 것은 함수를 그릴 때 사용하는 ggplot 패키지를 로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때 MyData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리겠다 라고 해서 ggplot 함수에 데이터를 MyData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이제 항상 하는 일인데 뭐냐면 그래프의 테마를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저의 경우는 이 BW, Black and White 테마를 많이 선택을 하는데 그 이유는 가장 깔끔해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을 우리가 쓸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테마를 선택을 해서 이 p라는 변수 안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이 p에는 어떤 게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지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흰색 도화지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도화지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는 그 준비를 끝마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단계는 우리의 목표인 산점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냐? 일단 지금 이 p라는 변수에 현재 우리는 흰색 종이가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위에다가 나는 덧붙이겠어 라는 플러스 사인을 이제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산점도를 의미하는 산점도를 넣겠다는 함수를 의미하는 진원 포인트, 이게 산점도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gplot의 산점도를 그리는 함수 지온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그 산점도에 나는 x축에 있는 관련한 정보는 내가 가지고 있는 my data의 미드텀 중간고사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y축에는 my data에 있는 final 기말고사 정보를 가져와서 그리겠어 라고 이렇게 각각 x와 y에 대하여 이제 설정을 해줌 x축과 y축의 정보를 설정을 해줍니다. 여기 써 있는 이 AES라고 하는 요 부분은 aesthetic이라는 거의 줄임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쉽게 속성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x축과 y축의 속성을 설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x축은 myData의 midterm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y축은 myData의 final 기말고사 정보를 가지고 그리겠다라고 해서 x축, y축 속성 설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변수 p에 저장을 하죠. 그러면 지금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이 전 단계에서 우리는 기본 레이어를 설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지금 하나 덧대서 산점도 레이어를 입힌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가 쌓여 있는 거죠. 이 p 베리어블에는. 그리고 이 p 베리어블에 이제 무슨 어떤 게 이제 들어가 있나 확인을 해 보시면 짠 이렇게 산점도가 나와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코드를 따라 해 보셔서 아래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로축에는 미드텀 점수, 중간고사 점수, 그리고 y축에는 기말고사 점수를 가지고 있는 산점도 여러 개의 점이
그려져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몇 가지 짚고 넘어가면 이 점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총 우리는 30명의 학생이 있으니 30개의 점이 있을 테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요것이 이제 학생 한 명을 나타내는 거죠. 다음 스텝은 제목을 다는 겁니다. 이때에는 랩스라는 레이블즈라는 그 레이블즈의 줄임말인 랩스를 랩스 함수를 사용을 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랩스는 이제 아르기먼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타이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브타이틀, 그 다음에 x, y 얘는 축제목, x 축제목을 나타내고 y 축제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캡션은 다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미지 캡션처럼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사용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p 베리어블, 여기에는 지금까지는 기본 레이어, 그 다음에 산점도 레이어, 이 두 개가 지금 합해져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랩스를 사용해서 제목 레이어를 추가를 하는 겁니다. 플러스 사인을 이용해서요. 그러면 타이틀은 학생들 성적 분포도라고 제가 입력을 했으니 여기에 이렇게 학생들 성적 분포도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브타이틀의 경우에는 중간 vs 기말 성적 이렇게 입력을 해서 타이틀 밑에 중간 vs 기말 성적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중간고사와 그 다음에 기말고사, 이 Y축, X축 제목이 예전에는 영어였는데 한글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캡션의 경우에는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했으니 이제 다음에는 좀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점들, 이 각각 점들에 대한 속성들을 입혀볼 거예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제작자를 춤추게 합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기초통계 시리즈 영상을 필요로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